뒤꿈치 뻐근해지면서 아프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비게 되면 헛구역질이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어지럼증도 있고 그리고 속이 쓰리고 신트림이 나고 대인과 대화할 때 남들은 못 느끼는 부분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이상한 구취가 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없던 증상이니까 이것이 혹시 위암 증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게시판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경우에는 32세의 비교적 젊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 위장 증상은 젊은 분에서도 많이 우리가 겪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위암을 의미하고 위암을 우리가 진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한 증상을 다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만 가지고 위암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사에게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역시 내시경이 되든지 위조영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할머니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속이 늘 불편해하십니다. 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카레나 크림이든 빵, 우유 등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됩니다. 유전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위암, 우리가 가족성 위암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족성 위암의 빈도는 한 5%나 한 10% 정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유전적으로 원인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 중에 이렇게 위암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건 대개 어렸을 때부터의 같은 시기 같은 식습관이 이러한 원인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 중에 직계 가족분 중에 50세 이하에 위암이 진단되고 또 수술을 하셨다든지 하는 분들이 두 분 이상 있다든지 이렇게 가족 중에 50세 젊은 나이에 위암의 진단을 받은 분이 있고 또 환자 자신도 젊은 나이에 위암을 진단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가족력이 가족성 위암이 아주 의심이 되고 또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에서는 유전성 위암에 대한 보고가 아주 드물게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적 위암에 대해서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는 그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나라에서 한 가족 중에 위암이 많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것보다 같은 어렸을 때부터의 같은 식습관이 그러한 위암의 한 가족 중에 여러분의 위암이 생기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암을 어머니의 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는 짜고 이 간 맞추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손길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번 익숙해진 이 식습관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도 같은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장시간 이 짠 음식에 노출이 위 점막에 노출이 되면 이것이 위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위암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박테리아 감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의 감염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짠 음식을 먹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위암의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죠. 또 다른 원인들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을 앓았다든지 혹은 과거에 위수술을 받은 분들에 있어서 그 남아있는 위의 암 발생률이 다른 분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암병변이라고 해서 위에 생기는 선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암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위암의 증상은 역시 이제 특이적인 위암을 꼭 대표하는 증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궤양이나 뭐 위염이나 12장 궤양, 12장 염이나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위암이 진행돼서 나타난 증상도 있습니다. 결국 배에 복수가 찬다든지 혹은 종괴가 만져진다든지 배에서 어떤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혹은 목 같은데 임파선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그런 것이 만져진다든지 그러니까 속쓰린 증상 이런 위장 증상이 있으면서 복수가 차고 혹은 배에서 어떤 종괴가 만져지고 특히 좌측 쇄골이라고 하는 그 쇄골 상부에 림프절이 큰 것이 만져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진행된 위암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암이 진행되다 보면 위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게 돼서 구토가 온다든지 구역질을 계속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고 또 위암이 대개 병변 자체가 궤양의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혈을 하셔야 되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혹은 대변 색깔이 새까맣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진행된 위암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위암을 진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증상 없이 체중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장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이 참 지속되고 오래 가고 반복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이나 위조영술을 함으로써 위암이 아닌지 위암이 혹은 다른 원인으로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의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찹쌀떡, 메밀묵, 군고구마. 어릴 적 한 번쯤은 먹어봤을 추억의 밤참인데요. 최근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식의 종류도 족발, 치킨, 보쌈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먹기 시작한 야식이 습관이 되면 비만은 물론이고 역류성 식도염, 만성 피로, 심지어는 호르몬의 교란까지 가져와서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끊기가 쉽지 않은 야식. 그 참을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